엊그저께 올린 새로운 페이드, 파워 페이드. 그전에도 뭐 파워 페이드라고 생각해서 몸을 이빨 돌리면서 거리는 뭐 많이 났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를 달아서 그전에 쓰던 힘보다 조금 더 적게 쓰는데 거리는 더 많이 나가는 그런 페이드를 연습 중인데, 한번 여기 이제 트랜스 3번, 4번, 5번 길이가 롱아이언 같고 미들아이언, 숏아이언이 다 길이가 같은 이걸로 한번 샌드부터 풀샷으로 한번 해볼게요. 뭐 많이 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샷으로 그러면 50 백스핀 페어웨이에서 백스핀 백스핀이 많이 나왔네. 만천이 나왔네. 요거는 A 그러면 샌드가 90입니다. A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. 백스핀에 따라서 또 거리가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해서 피칭 지금 123m 만 됐어. 백스핀이 좀 작게 나. 이게 백스핀이 측정 방식이라서, 계산 방식이라서. 근데 측정 방식이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. 뭐 GC 코드도 그렇게 많이 정확한 그런 건 아니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페이드를 계속 일정하게 먹죠. 요거는 9번 141m. 캐리 기준입니다. 9번, 8번 페이드를 계속 쳐볼게요. 이거는 조금 슬금 맞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149 캐리 및 캐리가 149 150m 노릴 수 있겠죠? 뭐 160m까지 노릴 수 있겠죠? 8번 치면 나가는 거 뭐. 넉넉 잡아 한 10m 굴러간다 생각해. 7번 그러면 굉장히 예쁜 페이드가 계속 걸리고 있어요. 거의 눈꽃만큼 걸리는 막 커브가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저것도 152m 백스핀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. 6번 측으로 갔는데 이건 백스핀 너무 작게 나. 다시 한 번만 더 쳐볼게요. 오 좋다. 캐리가 170 나왔네. 174. 이 로프트가 요거는 이제 6번, 5번으로 가도 갭 차이가 커서 초보들한테는 좋죠. 초보자들은 롱아이언 로프트가 보통 숏아이언은 4도인데 롱아이언은 3도, 그 다음에 1번, 2번 넘어가면 2도씩 뭐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러면 로프트가 롱아이언으로 갭으로 3도, 2도, 0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은 뭐 프로들이야 뭐 그 로프트 1도, 2도 차이에도 굉장히 이제 거리를 편차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추어는 3도, 2도, 3도 차이로는 거리가 차이가 안 나요. 뭐 3번을 치나 4번을 치나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롱아이언도 로프트 갭이 좀 있으면 훨씬 더 거리 편차 쉽니다. 뭐 한 이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롱아이언이 로프트가 좀 더 갭이 큰 게 좋습니다. 뭐 그렇게 컨셉을 맞춰 놓은 아이언이니까 이제 롱아이언 계열 6번까지는 8번 길이 굉장히 좀 다루기 쉬운 아이언이죠. 숏아이언보다 뭐 웨지보다 8번 아이언이 훨씬 더 다루기 쉽습니다. 웨지는 또 너무 내려가니까. 그래서 웨지도 8번 아이언 길이로 맞추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쉬워요. 가능해집니다. 거리도 더 나고 샌드 가지고 100m는 필드에서 100m 안 나간 사람이 8번 아이언 길이 샌드 가지고 지금 100m가 쉽게 나가거든요. 어쨌든 이제 롱아이언 계열이 뭐가 오 페이드 요거는
볼스피드가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. 아이고, 약간 생크기. 그래서 생크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. 스윙을 좀 많이 바꿔서. 페이드라고 하더라도 아웃인을 막 깎아치면 생크가 나는데, 약간 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거를 인으로 만드는 그런 예체를 좀 다루는 스윙을 하니까 생크가 요즘에 조금 심합니다. 뭐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. 생크가 자세라든지 그런 스윙이 안 좋아서 나는 생크가 있고, 궤적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나는 생크가 있고, 그러면은 그 생크는 좋은 거예요. 내 궤적이 바뀌고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볼 포지션이나 어드레스 포지션이나 바꾸면 생크가 나는 그 과정입니다. 오씨, 공 깨져라. 거리가 왜 안 나가냐. 오씨, 여기서 스크시 금이 막 갔는데 어쩌지. 거리가 굉장히 아까 5번 잘 맞았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데. 하이트로 쌓이겠네요. 요게 브라보 골프에서 주는 이제 완전 하얀색인데, 투피스는 이제 좀 잘 깨지니까 저는 보통은 5번과 다시 저기 3피스 씁니다. 오, 잘 맞았다. 네, 이 정도 나야지. 공이 깨져. 캐리가 200m 나네요. 약간 5번이지만 로프트가 좀 서 있어서 4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건 4번.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아이언을 생각하면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이고, 다시. 아직까지 완전하게 익은 스윙은 아니라서 미스샷도 많이 합니다. 오, 잘 맞았다. 3번. 채를 굴러버리려. 잠이 조금 안 좋네요. 다시. 혹시 4번보다 또 3번을 더 세게 치려고 하니까, 이 세게 치려고 하면 스윙이 안 좋았습니다. 슬슬 쳐도 되는. 이렇게 슬슬 쳐도 됩니다. 슬슬 치면 볼스피드가 66이 나옵니다. 예. 4번 잡다가 3번 잡으면 거리를 더 내려고 하니까 스윙이 안 좋아지죠. 그리고 이제 이건 유팁. 16도짜리. 16도면 거의 3번 운도나 마찬가지입니다. 오, 페이드. 기가 막힌다. 볼스피드 72.7. 여기 브라보가 전체적으로 볼스피드가 조금 더 잘 나와요. 근데 거리는 많이 나가는 게 72.7이면 벌써 볼프전은 한 260-70 나가거든요. 네. 여기는 거리는 괜찮은데 전체 볼스피드 측정 단위 자체가 조금 높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티샷용 3번 우드 12도짜리입니다. 뭐 미니 드라이버라고 생각합니다. 오, 약간 들려. 78.2가 나오네. 그러면 뭐 한 골프존에서는 한 70, 한 2, 3? 뭐 한 4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73 정도. 오, 페이드 좋다. 그래서 요 스윙이 그래도 저는 스윙을 좀 바꿔도 원래 몸을 쓰는 직업을 오래 하니까 춤은 정말 모든 관절, 손가락 요 마디 한마디까지 다 컨트롤해야 되거든요. 어디 방향으로. 그리고 방향도 골프는 항상 여기서 여기 방향인데 우리는 이제 360도를 다 컨트롤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컨트롤을 많이 하는
직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스윙을 바꿔도 그래도 좀 적응하는 기간이 좀 빠르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아까 말한 힘을 예전에 몸으로 무지막지하게 깎아치며 돌리던 그런 100%의 120%의 힘을 다 하던 그런 페이드에서 한 90% 정도의 힘만 써도 거리가 오히려 더 나가고 뭔가 몸은 편하지만 스윙도 굉장히 예쁘고 체가 그전에는 막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막 체가 막 훌렁훌렁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예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인 것 같습니다. 계속 이제 연습해 봐야죠.